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의 장편 소설 인도로 가는 길을 소개합니다. 1900년대 초반 인도의 작은 도시 찬드라푸르. 이곳에 영국 숙녀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은 나이 지긋한 무어 부인, 또 한 사람은 무어 부인의 아들과 결혼하기 위해 찾아온 퀘스티드 양. 당시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지요. 지배자 영국인들은 인도인들에 대해서 더럽다, 교활하다, 무지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자기들끼리도 화합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인도인들 역시 영국인들에 대해 자신들을 정당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교만하고 인정이 없고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고 있다라며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지요. 이런 곳에 막 도착한 두 여인. 그런데 특히 젊은 숙녀인 퀘스티드 양은 인도를 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 인도인 의사 아지즈가 등장합니다. 아지즈는 이 영국 숙녀들을 위해 마라바르산 나들이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마라바르산 동굴 구경에 나선 퀘스티드 양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황급히 떠나버렸고 아지즈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감히 인도 사내가 영국 여성을 겁탈하려 했다는 혐의지요. 정작 사건 당사자인 퀘스티드 양은 뭔가에 홀린 듯 이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영국인들은 무조건 아지즈에게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흥분했고 모든 인도인들은 아지즈의 무죄를 주장하며 폭동이라도 일으킬 기세입니다. 영화 전망 좋은 방의 원작자로 더 알려진 영국 작가 포스터는 이 작품 속에서 20세기 초 제국주의 영국인들의 지독한 편견과 인도인들의 종교적 삶의 자세를 아주 세밀하게 그려냈지요. 세 번쯤 읽어야 이 작품의 매력에 푹 빠져들 수 있다는데요. 세 번째 읽고서 이 책을 조금 소개할 수 있게 됐네요. 오늘의 책,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의 인도로 가는 길입니다.